첫 노래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바위처럼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밖에서 뭐 하셨어요? 추웠어요. 왜 소주라도 한잔 하시지 그랬어요? 그랬어요. 먹었어요? 네. 예, 좋습니다. 아니, 그럼 저도 한잔 주시고 그러지 혼자 드셨군요. 세상에. 저희 공연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이게. 예, 설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공연이고 연장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무척 지쳤으리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조금은 지쳤지만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좁죠?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연장 공연인데 어제도 연장 공연하고 오늘도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매번 이렇게 저녁 때 되면 이렇게 이 자리까지 꽉 채워 주셨는데 오늘이 제일 많은 분들이 오셨대요. 지금 한 250분 정도 이 안에 지금 막 꾸겨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보시면 아직까지 서 계신 분이 많죠? 예, 불쌍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자리를 조금만 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씩만 땡기면 한 두어 명씩은 앉으실 수가 있을 텐데 빈자리가 거의 없군요.
예, 거기 서 계시는 분들은요, 전 다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뒤에 오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지금 자신 있게 내려오시려고 그러시는데 안 오시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노래를 한 곡 배워볼까 합니다. 저희 공연의 제목인 한 걸음씩이라는 노래예요.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팜플렛 있죠? 네, 한번 흔들어 봅시다. 아, 예, 많은 분이 안 가져오셨군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좌측을 딱 돌아보시면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 쪽에, 예, 앞쪽 스피커 쪽에 팜플렛을 끝내고 있습니다. 예, 밖에서는 1,500원씩 팔았죠? 이 안에서는, 딴 데 가서는 말하지 마세요. 예, 계속해서 1,500원씩 하겠습니다. 자, 맨 뒷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맨 뒷장을 펴보시면 자랑찬 역사, 빛나는 미래를 노래한 노동가요 공식 음반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 음반이요, 아직 녹음이 좀 덜 끝났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 배우실 노래는 이 1집은 아직 안 나왔죠. 2집만 지금 팔고 있었죠. 1집에 수록되어 있는 머릿곡입니다. 한 걸음씩이라고 하는 노래고요. 예, 딴 데 넘기지 마시고 고기만 보고 계시다 앞으로 한 장만 더 넘기세요. 쭉 넘기시면 사람들 사진들이 많이 나오죠. 예, 거기에서 수염난 사람이 접니다. 자세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이거 앞으로 계속 넘기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우실 노래는 거의 앞쪽면에 있습니다. 앞쪽에 한 걸음씩이라고 하는 노래. 자, 찾으셨습니까? 예, 이 한 걸음씩이라는 노래는 바위처럼을 작사 작곡하신 유인혁 씨께서 바위처럼 이후에 대히트곡을 만들어보자 하는 야심찬 계획하에 만드신 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희망의 노래 꽃다지는 항상 최고의 노동가요와 최고의 히트 노동가요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 전해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한번 하고 여러분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죠. 미안할 거야.
끝났습니다. 뒤에 앉아계시던 분이 저쪽으로 숨으셨군요. 자, 노래가 참 배우기 쉽죠? 쉬울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부르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죠? 예, 그러니까 한번 배워보죠. 자, 저희가 먼저 두 줄씩 하고요. 여러분들이 두 줄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러져도부터는 저희가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끝까지 가고 여러분들이 또 쓰러져도부터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잘 배우셔야 돼요. 제가 한번 하고 여러분들에게 확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에 계신 분들은 긴장되시죠? 아니요. 예.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줄씩 가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은 다 배우셨으니까 이제 다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좀 높죠? 저희 희망의 노래 꽃다지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은 상당히 음악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화음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막 울려서 또 아름다운 개성의 화음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상한 음을 찍으셔도 저희들은 잘 못 들어요. 저희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 위에는 잘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이때다 생각하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금세 배우셨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노래를 다 배우셨으니까 저희 공연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공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연은 지난 우리의 역사와 앞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노동가의 공식 음반에 수록될 신곡들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랑해 주셨던 저희 옛날 노래들 그리고 영상하고요. 그다음에 미숙하지만 저희들이 약간의, 아주 약간의 연극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마음껏 웃어주시고요, 그때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희와 함께 지난 우리의 역사와 앞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 소리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대대로 푸르디 푸른 하늘만을 섬기며 살고 싶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해노래, 들판에선 평야노래, 호미 씻으며 호미노래. 우리들은 대대로 흰옷에 흙 묻히며 맨발로 어울려 사는 순박한 백의 민족이고 싶었습니다. 봄이면 무심기 노래, 가을이면 추수 노래, 구름마다 달 노래. 그러나 젖가슴 같은 어머니 돼지 위로 일찍 침략의 총칼이 꽂히고 뒤를 이어 외국산 탱크와 같이 돌아간 우리들 온몸을 짓밟아 우리들 어머니 돼지의 허리는 두동강으로 잘리고 말았습니다. 권력과 가진자들은 잘리워진 어머니의 허리 위에서, 우리들 노동자 민중의 피눈물 위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들 노동자 민중의 억눌림과 빼앗김과 가난은 끝가는 줄 몰랐습니다.
끝없는 억눌림의 세월이 시작된 그 처음에 우리는 약하대약한 하늘의 실이었습니다. 당기면 힘없이 툭 끊어져 버리고 입으로 울면 쉽게 날아가 버리는 약한 하늘의 실. 그것이 우리들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실들이 이어졌다간 끊어지고 끊어졌다간 다시 이어지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하늘의 실들은 서로의 손과 손을 뜨겁게 맞잡고 나는 날줄이 되고 너는 씨줄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약하디 약한 하늘의 실이 아니라 씨줄과 날줄이 만나 만들어낸 참으로 훌륭한 헝겊이 된 것입니다.
Thank you.
박수 한 번 치고. 네. 여러분들 지식 가죠. 예. 지식 가요. 예. 반주 가자.
약한 하늘에 실렸던 우리 노동자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날줄과 시줄로 모여 훌륭한 민주노조를 만들었고 그 민주노조들은 지역별, 업종별, 부문별로 다시 모여 훌륭한 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1995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큰 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세와 자본에 의해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것들, 순결한 삶과 피어린 투쟁의 추억까지도 온전히 되찾아오기 위해 통일된 세상, 해방 공동체를 우리 노동자의 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의 자그마한 헝겊이 아니라 커다란 깃발이 되어야 합니다. 즐기고 즐겨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날줄과 시줄로 이루어진 우리 노동자들의 커다란 깃발, 4천만 민중 7천만 온 결의 희망을 만들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민주노총, 그 깃발의 이름은, 그 희망의 이름은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1995년 오늘 우리는 서서히 민주노총의 깃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숨죽이고는 집어던 어둠을 훌쩍 건너, 사소한 너와 나의 차이를 성큼 뛰어넘어 펄럭이며 가는 깃발, 나부끼며 가는 희망, 노동 해방의 세상, 통일된 조국을 향해 바람을 흔들며 가는 저 깃발 민주노총. 우리는 지금 민주노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사
금반에 같이 녹음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거기 녹음을 같이 하시는 분은 안치환 씨, 저희 초대 대표님이셨던 김영 선배님, 그리고 김영남 씨, 그리고 최도훈 씨,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함께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을 부를 때요. 입 큰 개구리 김영남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으셨어요? 뒤에 있는 분들? 네, 못 들었어요. 들으시군요.
예, 매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가요? 근데 뽀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경험이 많으신가 보죠? 아, 오늘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면 몇 시간 정도 기다리신 건가요? 한 3시간? 더 기다리셨어요? 6시간이요? 그럼 거의 꽃다지 골수 팬들이 모이신 거군요. 꽃다지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 잘 안 들리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면서 오셨나요? 시간을 때울 일이 없으셨습니까? 꽃다지 많이 좋아하시죠? 예. 예, 저도 꽃다지하고 이 공연을 시작해서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같이 공연을 계속 해왔는데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열심히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학번반도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려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집을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블라비를 부른 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최선우 씨가 부른 거고요.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좋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오늘 불러드릴 건데 원래 좀 중요한 순서는 뜸을 들여야 마시니까 그건 좀 아껴뒀다가 잠시 후에 부르기로 하고요. 먼저 들려드릴 곡은 사랑이야기라고 하는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그 음반이 녹음은 한 2년 전에 했고요. 아직 판매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조만간에 나온다는 소문만 돌고 있는데 그 전에 서청년 노래단 1집에서 한번 부른 적이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그대 눈물 마르기 전에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시여 슬퍼
오늘이 12회째입니다. 원래는 10회로 끝나는 공연이었는데 어제 또 많이 오셔서 연장 공연을 했고요. 오늘도 3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몇 분이나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250명이요? 지금 여기 207명의 관객이 거의 꾸겨져 계십니다. 오늘 극장이 개관된 이후론 꽃다지가 기록을 갱신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꽃다지 공연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아마 지금쯤 되면은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꼬리뼈가 거의 마비 상태에 들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복 받으셨습니다. 물론 일찍 오셔서 기다린 탓도 있지만요. 참으로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꽃단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좀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꽃단지를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물론 꽃단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꽃단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내려오시면서 또 보셨겠지만 꽃단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더라고. 후원 모임이 있는데 그 가입 원서 하나만 쓰면은 여러분들이 꽃다지를 마음 놓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연에서 은혜 받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주일 아닙니까? 돌아가시는 길에 한 장씩 쓰시고 계속 꽃다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공익광고협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계속해서 제 순서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가사는 꽃다지의 유인혁 선배가 쓰셨고요. 곡은 천지인의 김성민 선배가 붙이셨습니다. 쟁쟁하신 분들이죠.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을 함께했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95년 우리의 꿈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선택 들려드리겠습니다.
신곡입니다. 제목은 동지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노래이고요. 내용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어놓으면 열어놓은 만큼 쌓이는 동지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저희 학구단 식구들을 소개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여태까지 공연을 쭉 진행해오면서 수고하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해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저희 식구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음향에 쭉 음향을 위해서 계속 고생하신 은백 음향의 안종호 음향 감독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 자리를 피하셨군요. 쑥스러워가지고. 네, 그리고 조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항공대학교 조명팀입니다. 임범식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의 얼굴을 책임져 주신 분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이혜진 씨와 유은영 씨께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정말 이분들 없었으면 저희 공연을 못했어요. 저희 희망의 노래꽃까지 같은 식구입니다. 여러분들 표 하나하나부터 그리고 포스터 그 다음에 팜플렛 파는 거 그리고 발송하는 거 그리고 예매하고 뭐 하는 것까지 저희들 모든 일을 다 관리해 주시고 그러신 분들입니다. 저희 희망의 노래꽃까지 기획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말 무대를 채우고 있는 저희 희망의 노래 끝까지 연행자들을 한 명 한 명 여러분들께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 뜻 봐주세요. 방금 노래하신 분인데 예, 목소리만큼 얼굴 참 예쁘죠? 네. 예. 아, 보고 예, 여러분 혹시 성청년노래단 조과 청춘 아세요? 네. 예, 조과 청춘 저희는 조춘이라 불러요. 조춘이라고 부르세요. 조춘에서 활동하시다가 제 꽃단지 식구가 되신 분이고요. 항상 힘들고 지치는 연습 시간을 재미있게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윤민희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카나리아 윤입니다. 네. 조춘 출신이고요. 발음 잘해주세요. 조춘. 조춘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물력과 쌍라이트. 물력이 조청이고 쌍라이트가 조춘이죠? 호텔 새내기로 들어온 지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껍데기를 벗고서 네, 정식으로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멋진 꽃다지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 소개할까요? 아주 아주 유쾌하고 정말 귀엽고 상냥하고 네, 이쁜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참 많아요. 깨깨기, 어진실, 어진실은 어리벙벙한 최진실 싫어하시지만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꽃다지 가창팀의 시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요. 굉장히 구석구석 챙겨주시는 망원입니다. 박경희 씨 소개합니다. 좀 풀었습니다. 오셨군요. 남방의 청색 조끼 입은 이 얘기 옷 좀 갈아입어요. 한 10일 동안 공연하는데 계속 똑같은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기요 입고 하지 마세요. 예, 참 예, 신입 회원이고요. 저희 꽃다리에서 이제 지각을 하면 벌금을 500원, 1000원 막 내고 있는데 그 벌금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어서 참 중요한 사람이죠.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돈만 걷다 보니까 미안한 나머지 거의 절반은 스스로 부담하고 김희정 씨 소개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팔을 입었습니다. 제발 멘트 좀 바꿔주세요 했더니 끝까지 21번 정말 개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똑같은 멘트를. 예, 반갑고 새내기예요. 저는 새내기, 세 명이 같이 새내기고요. 이번 공연은 이제 마지막이죠. 오늘이 마지막인데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실수도 했고요. 정말 삑사리도 많이 냈고 정말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꽃다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비 맞으시면서 꿋꿋하게 앉아 계신 분들 무대까지 점거하시고 예, 정말 그런 기대에 정말 기대 부응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문경에서 올라왔어요. 첫 출세했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맨날 촌스럽다고 갈 귐을 맨날 당해요. 학교를 고등학교를 전천에서 다녔거든요. 포인트 빌리지라고. 포인트 빌리지.
휘날려라 거침없이 장공의 저 깃발. 그 이후로 계속 발기를 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이 언니도 같은 언니인데 이제 같은 새내기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휘날리는 갈기와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 야성적인 눈매 정말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별명이 바야바예요. 네, 지내다 보니까 정말 바야바더라고요. 바야바가 비록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리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항상 앞장서서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바야바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 옆에 앉아 계신 박향미 씨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별명은 바야바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별명 가지고 선배들이 많은 다툼이 있었나 봐요. 바야바냐, 포비냐. 그러다가 아무래도 등치 때문인지 바야바로 낙찰한 것 같아요. 일명 야바라고 쉽게 부르고요. 아무래도 제가 들어온 이후로 꽃다지가 좀 무거워졌지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분들만 있었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이고 해서 남자분이 한 명밖에 없지만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자리 우리 마지막 자리인데 그동안 참 저희한테 많은 구박도 당했지요. 하지만 저희한테 참 싫은 소리도 많이 해가면서 우리 가창 팀장인데요. 많은 공로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참 재밌지요? 말하는 거니까. 근데 다들 재밌는데 이 사람만 유독 썰렁해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한참 할 때 있다 보면은 항상 맨 마지막에 썰렁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연습하자 넘어가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공연장이나 파업장이나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항상 가슴 절절한 말들로 열변을 토하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칭 꽃다지, 제가 20회 여태까지 이 말을 계속 하는데요, 최고의 미남 가수 서기상 씨를 소개합니다. 예. 최고의 미남이라는 걸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뒤를 보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앉아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 식구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래요, 오늘은. 네. 아무리 식구라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미남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미녀 한 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 미녀는 잠을 많이, 잠꾸러기라고 누가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지 잠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아까 김영남 씨가 노래하실 때도 밖에서 막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자고 막 깨워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꼭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칭 글래머라고 그럽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잠자는 미녀 가수 글래머 홍미의 씨를 소개합니다. 예, 이만계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글래머 홍만기입니다. 예. 홍만기라고? 네, 이제 저희 뒤에서 훌륭한 연주로 저희 노래를 만들어주고 계신 연주팀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저희 연주팀은 작사, 작곡, 편곡에 아주 능하신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연주팀 소개는 직접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최고의 민원 가수가 굉장히 잘생겼죠? 키가 좀 작죠? 남자는 키가 커야 됩니다.
제일 먼저 작곡가 누나 저쪽 스피커 뒤에 드럼 치시는 분인데 소나피네 누날 노래 아세요? 네! 좋죠? 네! 예, 작곡가 백연구 씨입니다. 박수 좀 조금 더 세게 쳐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기타 연주를 하고 계시는 김일태 씨입니다. 민들레처럼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좋죠? 네. 민들레 편곡자이십니다. 건반 치는 전향미 씨입니다. 올해 학교 입학하신 분들 계세요? 네. 저희 꽃다지 연주팀 새내기거든요. 옆에 용띠예요. 32살 용띠 이지은 씨입니다. 데뷔곡 창살 아래 사랑아, 히트곡 창살 아래 사랑아, 대표곡 창살 아래 사랑아, 현재까지의 작곡은 창살 아래 사랑아. 네, 기타 치는 조성우 씨입니다. 저는 기타 치는 박수로 갑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MT나 어디 많이 가시죠? 그러면은 항상 남사당이라는 곳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알아요? 예, 저희가 항상 자주 가는 곳입니다. 운 좋으면 같이 가서 언제든지 남사당에서 저희랑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맨날 남사당으로만 가거든요. 대성리에 내리셔가지고 그 유원지 있죠? 거기에서 남사당이라고 있습니다.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 집 여사장님께서 오셨어요. 오늘 저희는 항상 누님이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요 저희가 깔린 여성값이 하도 많아서 소개를 안 시켜드리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또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3시간 이상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자리를 가득 메우기 위해서 함께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힘차게 박수 한번 쳐보자.
동네라고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봉천동 산동네를 하늘 밑 동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말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하늘과 가깝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동네에 사는 꼬마들의 꿈은 어느 동네에 사는 꼬마들의 꿈보다도 맞닿아 있는 하늘만큼이나 높고 파랗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순수한 마음, 민들레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담은 노래가 앞에서 불렀던 민들레의 합창이었습니다. 제가 부른 노래는 제목이 바로 그 한 사람 이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들으셨다시피 조금 지쳐져 있는, 지쳐져서 한숨 돌리는 그런 동지들, 친구들, 바로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이 노래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지만 소중한 것들 놓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빈마의 노래 꽃다지 콘서트 한 걸음씩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가죠. 네, 이제 저희와 함께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노래 몇 곡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땠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민들레 보셨죠? 민들레가 참 흔하고 여린 꽃이죠. 아주 작고 여린 꽃입니다. 그 꽃에서 꽃씨가 퍼져 나올 때 정말 높이 멀리 그렇게 날아가죠.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저희 꽃다지도 그런 민들레의 생명력을 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듬뿍 담아서 그렇게 여러분의 곁으로 항상 달려가겠습니다. 요즘처럼 쉽지 않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나 여리고 무른 존재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은 무쇠가 아니면 결코 단단한 강철이 될 수 없다는 어느 시인의 말도 있듯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너무 힘들게만 여기지 말고 강철이 되기 위한 무쇠의 당돌질이라 이기면서 온몸으로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공연 앞부분에서도 보셨겠지만 올해는 우리 노동자들의 염원인 민주노총이 건설되는 민주노총 원년의 해입니다. 아시죠? 네. 예. 지금도 많은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그 민주노총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희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민주노총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한낱 힘없는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쟁의 용광로에서 다듬어진 강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부드럽고 넉넉히 열려진 가슴을 가진 강철, 우리 모두 그런 강철이 되어서 민주노총을 튼튼히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런 강철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예. 예, 알려드릴게요. 노동과의 공식음반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노동과의 공식음반은 오늘 꽃다지를 같이 본 기념으로 옆에 계신 소중한 분께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 서로들 기대만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실천하시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싸움도 온몸 부딪혀 가며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희망의 노래 꽃다지는 민들어처럼 건설 기다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요. 다음에 만날 그날까지 몸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좋습니다. 자, 다음.